안녕하세요. 지식스쿨입니다. 우리는 집, 사무실 등의 건물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물은 우리가 항상 지내야 하는 곳이고 특성상 완공 뒤 변경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건축은 매우 신중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간혹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를 다니다 보면 독특한 디자인의 건물들을 볼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예술작품 같기도 하고 아니면 주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해 최악으로 보여지기도 하는데 분명한 것은 사람들의 시선을 확실히 모은다는 것입니다. 무수히 많은 건물 중 우리의 시선을 모으는 건물은 어떤 게 있을까요? 조각작품이 아닌 실제 사람들이 생활하거나 활동할 수 있는 건물입니다. 입이 쩍 벌어지게 만드는 특이한 건물 10곳을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미국 미주리주 인디펜던스 시에는 커뮤니티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1990년 4월에 착공되어 약 4년의 공사 기간을 거쳐 1994년 4월 완공됐는데요. 일본계 미국인 교 오바타가 설계한 이 교회는 91m의 나선형 스테인리스 첨탑이 매우 상징적입니다. 하늘을 찌르고 있는 것만 같은 이 첨탑은 사실 조개 껍질로부터 영감을 받아 나선형으로 설계된 것인데요. 본당은 약 1,600명의 좌석이 있는 규모고 전 세계 종교 관련 건축물 중 독특한 건물로 손꼽히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지역의 명소로 자리 잡아 투어 가이드가 있으며 매년 약 6만 명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스위스 디에티콘에는 호빗들이 살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건물이 있습니다. 바로 건축가 피터 베치가 설계한 어스 하우스인데요. 실제로 이 건물은 주거지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60제곱미터에서 200제곱미터까지 총 9채의 집이 연못, 습지의 안뜰을 중심으로 둘러싸며 자리하고 있는데요. 친환경으로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했으며 자연재해로부터도 안전하다고 하는데 일반 가정집 3분의 1 정도의 에너지만 소비되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 건물은 쉽게 볼 수 없는 디자인으로 건축되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피터 베치는 스위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이러한 집을 47채 이상 지었습니다. 태국 방콕에는 2016년 완공되었다고 하는 마하나콘이라는 빌딩이 있는데요. 대충 보면 완공된 건물 같지는 않고 오히려 일부가 붕괴된 건물처럼 보이는데 사실 이게 완성된 디자인입니다. 높이 314.2m의 77층 건물인 마하나콘은 현재 태국에서 가장 높은 건물인데요. 주택, 호텔, 콘도, 레스토랑 등이 입점해 있습니다. 이 건물은 정사각형 프리즘 모양으로 한쪽은 나선형 모양으로 전달된 형태인데 픽셀화된 외관이 특징입니다. 유리벽은 수평과 수직으로 나누어져 있어 픽셀화된 외관의 특징을 더욱 두드러지게 하는데요. 태국에서는 최고급 부동산으로 자리 잡았으며 방콕의 랜드마크 중 하나입니다. 프랑스 칸 근처에는 버블 팰리스라고 불리는 주택용 건물이 있습니다. 헝가리 건축가 앤디 로바그가 설계한 것으로 1989년 완공됐습니다. 최초에는 프랑스 사업가 피에르 베르나르의 소유였는데 그가 1991년 죽은 이후 유명 디자이너인 피에르 가르댕이 휴가에 머물기 위해 구입했습니다. 이 건물은 10개의 침실이 있고 수영장, 폭포, 극장, 라운지, 리셉션 홀 등 다양한 시설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특이한 것은 10개의 침실이 각각 다른 예술가에 의해 장식되었다는 것입니다. 이후 2016년까지 5년 동안 리노베이션을 마친 이 건물은 2017년 호가가 약 4,662억 원이었습니다. 미국 뉴저지주 애틀랜틱 카운티에는 루시 코끼리라는 코끼리 모양의 건물이 있습니다. 1881년에 완공된 이 건물은 6층 건물 높이에 약 90톤의 무게를 갖고 있는데요. 이 건물은 100만 개의 나무와 12,000평방피트의 주석으로 덮여있고 22개의 창문이 있습니다. 1900년대 초에는 레스토랑, 사무실, 술집 등으로 쓰였는데 1970년에는 사유지에서 약 90m 떨어진 시 소유부지로 옮겨져 리모델링 됐습니다. 1976년 국립역사랜드마크로 지정된 루시 코끼리는 2020년 3월 에어비앤비에 등록되기도 했는데요. 숙박이 허용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중국 광저우에는 33층의 원형으로 된 황금빛의 건물이 있습니다.
이 건물은 이탈리아 건축가 파스퀄레가 설계한 광저우 서클인데 전체적으로 원형이지만 건물 중앙은 직경 50m로 뚫려있는 구조입니다. 건물의 디자인은 중국의 고대 왕실을 상징했는데 이 외에도 옥 디스크와 풍수의 전통도 반영했다고 합니다. 광저우시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은 광저우 서클은 현재 일반 기업 본사 등의 사무실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약 1,700억 원이 투입된 광저우 서클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높은 원형 건물입니다. 네덜란드 로테르담에는 독특한 주택이 있는데요. 바로 큐브하우스입니다. 큐브하우스는 네덜란드의 피트 블룸이 설계한 주택인데 1977년 18채의 주택이 헬몬드에 건설됐고 로테르담에는 그해 39채가 지어졌습니다. 각 집은 3개층으로 되어 있는데 1층은 입구, 거실, 오픈 키친으로 되어 있고 2층은 2개의 침실과 욕실, 3층은 정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큐브 하우스의 디자인은 각 집의 삼각형 꼭대기가 나무 꼭대기를 상징했다고 하고 연결된 입방체의 집들은 숲을 표현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워낙 독특한 디자인이라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방문하고 있습니다. 미국 오하이오주 뉴욕에는 커다란 바구니로 형상화된 건물이 있습니다. 이 건물은 수제 단풍 바구니 등을 생산하는 롱거버거의 본사로 지어졌었는데요. 이 회사의 주력 상품인 미디움 바켓 바구니를 160배 크게 디자인하여 만든 건물인 것입니다. 이 건물은 7층 높이로 천장은 유리로 되어 있으며 건물 옥상의 상징적인 바구니 손잡이는 무게가 150톤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롱거버거의 본사로 사용되었던 이 건물은 회사의 경영 악화로 인해 매각되었고 현재는 호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중심부에는 2005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카사 바티오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이 건물은 새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조셉 바티오가 소유하고 있었던 건물을 1904년부터 1906년까지 안토니 가우디가 리모델링을 맡으면서 유명해졌는데요. 실제 건물의 디자인도 매우 독특합니다. 가우디는 주요 공간의 채광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5층을 증축했는데요. 건물의 리모델링을 위해 건축 부지를 세밀하게 분석했고 많은 수정을 거쳤습니다. 완공된 이 건물의 디자인은 뛰어난 예술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건물의 기능도 잘 살렸는데요. 이후 여러 번 부분 리모델링을 거쳐 오늘날에 이르렀는데 현재 이 건물은 1993년 베르나트 가문이 인수해 상업적으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슈타이어 마르크주의 그라츠에는 아메바 또는 외계인 같은 생명체처럼 생긴 건물이 있습니다. 바로 쿤스트 하우스라는 미술관인데요. 영국의 피터 쿡과 콜린 프루니에가 설계한 이 건물은 상당히 도발적인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블록 아키텍처 스타일의 이 건물은 지붕에 돌출된 창문이 특징적인데요. 외부는 1288개의 파란색 아크릴 패널로 덮여 있습니다. 또한 900개 정도의 광전지 패널이 있는데 초당 20프레임으로 가변적인 변화의 빛을 내기도 합니다. 현재 이 건물은 도시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아 사람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